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천 천년불심길을 걷는다고요? 예, 오늘은 순천 조계산 천년불심길 서남사에서 송광사까지 약 9km 천년불심길을 걷습니다. 송광사에서 서남사까지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광사 주차장에 주차 후 서남사 가는 방법은 택시로 가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한데 택시비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카카오 택시 호출이 되지를 않아 송광사에서 버스를 타고 서평마을에서 하차 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여 서남사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서평마을에서는 카카오 택시 호출이 가능합니다. 서남사 주차장에서 천년불심길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는 서남사에서 만개한 겹벚꽃을 보고 금골목재를 넘어 보리밥집 평광골목재 송광사까지 약 9km의 천년불심길을 걷습니다. 천년불심길은 어떤 길인가요? 순천 천년불심길은 순천 조계산 서남사에서 송광사까지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생태를 감상할 수 있는 구간으로 태고종의 본산 서남사를 출발하여 굴목재를 거쳐 승보 사찰인 송광사로 넘어가는 코스로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걸었던 천년불심의 길을 걸으면서 명상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금 걸으면 아치형 돌다리로 보물제사백호인 서남사 승선교가 나옵니다. 임진왜란 이후 불에 타서 무너진 서남사를 중건할 때 이 다리를 놓은 것으로 다리 한복판에는 용머리를 조각한 돌이 밑으로 삐죽 나와있어 장식적 효과를 주고 있는데 예로부터 이것을 뽑아내면 다리가 무너진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남사를 먼저 둘러봅니다. 단아하고 고즈넉한 서남사는 봄이 오면 곳곳에서 꽃이 피어나 화려한 모습이 됩니다. 3월 말에는 수령이 600년이 넘은 서남매가 꽃을 피우고 4월 중순에는 겹벚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납니다. 꽃은 다른 벚나무 종류보다 늦게 피고 흰색이 섞인 분홍색 꽃이 겹꽃으로 피는데 시방과 꽃잎이 변해 꽃이 되기 때문에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하네요. 꽃은 갈수록 짙은 분홍색으로 변해 절정기에 달하면 나무 전체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겹벚꽃나무는 일본에서 삼벚나무를 육종에 만든 품종으로 햇볕이 잘 들고 비교적 습기가 많은 모래질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한옥의 사찰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한폭의 풍경화를 연출합니다. 고즈넉한 서남사의 봄 풍경은 철쭉 영산홍, 겹벚꽃 등 다양한 꽃들이 핑크빛으로 물들며 전통적인 한옥의 사찰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한폭의 풍경화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남사의 또 다른 명물로 오랜 세월 동안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서남사 해우소로 마음심자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서남사를 둘러보고 편백숲 가는 길로 천년불심길을 진행합니다. 조계산 생태체험 야외학습장 단지를 지나 천년불심길로 들어갑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숲에서 잠시 쉬다가 진행합니다. 금골목 구간은 오르막길이 시작되는데 등산로가 포함되어 있어 힘든 구간도 있습니다. 열리목인데요.
뿌리가 서로 다른 나무에 줄기가 이어져 한 나무로 자라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천년불 심길은 서남사와 송광사를 왕래한 스님들과 산을 오르내리며 떼감과 약초를 구하러 다니던 마을 사람들의 오래된 길입니다. 수까마터가 나왔습니다. 송광사와 서남사 양 사찰에서 주관한 숙가마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주었던 산업 현장의 동시에 역사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턱걸이 바위에도 전설이 있네요. 성과 악을 꿰뚫어보는 호랑이가 이 바위 위에 턱을 받치고 앉아 있다가 선한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어주고 악한 사람이 오면 비켜주지 않아 돌아가게 했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입니다. 조계산에는 큰 굴목재, 작은 굴목재, 그리고 송광 굴목재 모두 세 개의 굴목재가 있습니다. 서남사에서 큰 굴목재까지는 가파른 오르막길로 큰 굴목재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경사길을 천천히 올라야 합니다. 해발 630m의 큰 굴목재에 도착했습니다. 큰 굴목재는 조계산에 있는 굴목재 중 한 곳으로 굴목재라는 지명의 어원은 우리말 골마기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골마기는 양쪽에 골짜기를 가로 막고 있는 줄기에 나 있는 문과 같은 통로를 의미합니다. 천년불심길에서 송광사로 가는 길 중간에는 보리밥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보리밥집 아랫집에서 송광사 이정표를 따라가면 보리밥 본조집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꿀맛 같은 보리밥이었고 가마솥 숭늉도 고소함이 최고였습니다. 보리밥집 원조집을 지나 송광사로 진행합니다. 배도사대피소가 나왔습니다. 배도사대피소는 예전에 배도사란 분이 이곳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없이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배도사대피소는 천년불심길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송광굴목재를 오르는데요. 이것도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산쪽길을 지나 송광굴목재에 도착했습니다. 송광굴목재는 서남사와 송광사를 왕래하는 지름길로 두 절간의 통행은 물론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송광사로 내려가는 길도 산죽길과 계곡을 따라 경사길의 연속입니다. 송광사에는 세 가지가 없어 산무사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다른 절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석탑과 석등 풍경이 없다고 합니다. 풍경이 없는 이유는 풍경 소리가 스님들의 공부를 방해되기 때문이고 석탑과 석등은 주변에 석탑이나 석등을 만들 만한 충분한 석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7m 높이의 비룡폭포가 있는데 위험해서 출입금지입니다.
드디어 이곳이 남도 300리길 천년불심길 종점입니다. 송광사로 내려가는데요. 우리나라 3대 승보 사찰인 송광사는 신라 말 해린선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우화각 앞에는 고향수가 있는데 보조국사 진을 스님의 지팡이를 꽂은 자리에서 입히 피어 자라다가 스님이 입적하시니 따라 말라 버려서 고향수라 하였다고 합니다. 송광사 3대 명물로는 비사리고시 능견난사 쌍양수가 있는데 비사리고시는 절에서 큰 제를 모실 때 사찰로 모여든 대중들을 위해 밥을 짓는 나무로 만든 대형 용기이고 능견난사는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박물관에 있으며 쌍양수는 수령 800여 년의 두구루의 항나무로 조계산 마루 천자암 뒤뜰에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 서남사에서 송광사까지 천년 물심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분홍빛 겹벚꽃이 가득한 한 폭의 그림 같은 서남사로 올 봄 여행은 순천으로 떠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